로지스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G와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의 광대역 애플리케이션용 밀리미터 웨이브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시아 마케팅팀의 김준환 차장이 신제품 3종을 설명하고 엔지니어가 데모를 시연했는데요. 중간급 신호 분석기와 광대역 밀리미터 웨이브 네트워크 분석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윤덕권 대표이사는 환영 인사를 전하며 기존 군과 항공에 쓰이던 5G가 범용화되어 기업들이 널리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되었다며 키사이트도 KT와 협력해 평창에서 선보일 프리 5G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G 표준화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18년 말쯤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기술 진화가 빠르다며 미국에서 승인받아 운영 중인 28기가 대역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사이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환입니다. 오늘 선보여드렸던 그 신제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를 타겟하고 있는 RF 제품들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소개드렸습니다. 44GHz 그리고 1기가 밴드위스 그리고 1% EVM 성능을 보이고 있는 신호 발생기로서 5G와 더불어서 여타 와이어리스 랜과 같은 그런 밀리미터 웨이브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PNA도 PNA-B라는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구성품을 추가함으로써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희 시스템에서 보다 더 넓어진 주파수 대역을 선보이고 있고요. DC에 가까운 900Hz부터 그리고 높은 주파수에는 120G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MXA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신호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셀룰러나 낮은 주파수 대역의 와이어리스 랜의 분석 용도로 많이들 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6.5기가까지 커버했던 게 이번에는 이제 5G를 타겟으로 해서 50기가까지 주파수 옵션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그런 MXA 제품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용을 이제 좀 아끼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